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최근 들어 계단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단 설계하는 방법부터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알아본 적이 있었죠. 이 방법은 일자형으로 굳은 계단을 쉽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계단 설계와 제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계단 패턴을 만들어서 계단 참을 푸시풀로 끌어냈었죠. 그리고 각 계단판을 만들었었고요. 계단 앞판도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만들면은 정말 계단이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방법으로 진짜 우리가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방법을 똑같이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계단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단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견본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단 패턴입니다. 요거는 잠깐 감춰놓겠습니다. 여기 2층 최종 마감재의 좌측 상단 꼭지점부터 이렇게 우측 하단 꼭지점까지 면을 만들었잖아요. 사각형 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곳에다 이제 패턴을 그렸습니다. 높이가 2330이었습니다. 2330 나누기 180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12.9가 나왔죠. 그러면 13개의 계단이 산출이 됐습니다. 2330 나누기 13은 한 계단의 높이가 179mm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한 계단의 높이가 179mm. 그리고 총 가로 너비의 치수는 2840mm입니다. 2840mm 빼기 계단 참이 1100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계단 참이 있죠. 꺾은 계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계단 참을 900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2840에서 계단 참 1100과 900 합해서 2000이죠. 2000을 빼니까 나머지는 840이 남게 된 거죠. 이 부분입니다. 840. 여기서 나누기 3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8, 세 계단이 나오죠. 그럼 다시 840 나누기 3을 하면 28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계단에 계단 폭은 280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출이 되죠? 2cm, 20mm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계단의 최종 치수는 300mm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계단의 개수는 13계단. 13계단은 최종 마감 마루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단은 12계단이 되는 거고요. 이 계단 옆판을 통해서 올라가는 계단은 계단참 포함해서 이렇게 5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좀 다르게 설계된 곳이 이 사선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이곳에서 이 점을 찍어서 그대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그렸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이 꼭지점끼리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프 메저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사선의 꼭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야만 정확하게 꼭지점끼리 연결이 되는 사선이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충 만들어 놓고 설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렉탱글 도구와 푸시풀 도구로 직접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었죠. 오늘은 이 패턴을 기준으로 계단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춧돌을 놓았죠. 땅속에 이렇게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막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입구가 우측에 있었죠. 고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측에 입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꺾은 계단이기 때문에 입구를 좌측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단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원두막은 잠시 감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참 간격목을 하나 박아 놓았습니다. 2x2로 박아 놓았는데 이곳에 계단 참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렉탱글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푸시풀로 이렇게 당겨서 2100을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계단 참이 천과 천 사이에 간격이 100mm, 10cm가 생기도록 계단 참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 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단 참은 이미 20mm까지 포함된 치수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받쳐주고요. 기둥 두 개를 받쳤습니다. 이렇게 간격목을 박아주고요. 다시 기둥을 또 세웠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는 천, 1m입니다. 1m죠? 이렇게 간격목을 박아주었습니다. 구조물에서 보면은 도리에 해당되겠죠? 여기도 도리에 해당되고, 간격목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박아주었습니다. 안쪽에 맞춰서 여기서 피스를 박고 이쪽에서 피스를 박을 수 있도록 중간에 장선으로 마무리를 하였고요. 역시 테두리를 박아주었습니다. 장선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계단 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패턴을 우측에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이 좌측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좌측 패턴에는 없던 첫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가 되겠습니다. 밀림 방지목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 놨고요.
하부에도 만들었습니다. 계단 옆판을 박아주고요. 양쪽으로 박아줍니다. 가운데 중간판을 박아줍니다. 받침목을 이 상태에서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제작을 해서 그대로 올려놓고 박아주면 되겠죠. 계단 앞판을 쭉 붙여줍니다. 계단판을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참까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잠시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음에는 이 계단참에서 이렇게 꺾어서 돌아가는 중간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계단 앞판하고 같은 높이로 박아주고요. 뺑 돌려서 박아줍니다. 그리고 계단 앞판을 설치하고 보강목을 쭉 박아줍니다. 이것도 계단판입니다. 이렇게 계단판을 놔주고요. 계단참에서 돌아가는 계단판을 두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박아주고요. 계단 앞판도 박아줍니다. 보강목도 박아주고요. 계단판을 박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계단이 하나 더 남아있죠? 이거는 이 계단 옆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참을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참 간격목을 미리 박아주고요. 아까처럼 계단참을 박아줍니다. 기둥을 세워주고요. 두 개를 세워줍니다. 간격목을 박아주고요. 뺑 돌아가면서 박아줍니다. 지금 여기를 박은 겁니다. 장선을 박아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강목을 하나 박아줍니다. 이 계단 옆판이나 중간판을 튼튼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보강목을 박아주고요. 밀림 방지목을 박아줍니다. 이쪽에도 계단 한 단을 더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단 앞판을 박아주고요. 계단 옆판을 박아줍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 끝까지 계단판을 얹을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주고요. 밀림 방지목을 설치합니다. 계단 옆판을 마지막으로 연결하고요. 계단 중판도 놓아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단판이 놓일 수 있도록 끝까지 연결을 시켜주고요. 보강목을 박아줍니다. 이 보강목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보강목을 설치하였습니다. 계단 앞판을 박아주고요. 이렇게 미리 따놓았죠? 이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돌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계단 앞판을 쭉 붙여줍니다. 마지막 계단 앞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가 더 높죠?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가공까지 하였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이 속이 보이기 때문에 막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강목을 대주고요. 이렇게 대주면은 여기서 피스를 박으면 튼튼하겠죠? 서로 고정도 되고. 계단판을 붙여줍니다.
똑같은 크기의 계단판을 붙여주면 이렇게 계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계단 패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계단이 만들어진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평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기둥도 잡아주면서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쉴수 있도록 평상과 같은 높이로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계단 기둥을 쭉 바꿔줬고요. 철물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도 되고요.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난간대도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줬고요. 이쪽도 박아야겠죠? 계단을 만들어서 난간대까지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꺾은 계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굳은 계단이었기 때문에 설계가 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단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계단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그 계단 설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계단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턴만 감춰놓은 상태에서 정면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계단이 12계단, 최종 높이까지는 13계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입니다. 여기서 계단의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평면도죠. 평면도에서 계단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계단. 그리고 최종 높이까지는 13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단 설계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의 높이가 180mm 이하, 계단 폭이 280 이상, 이런 요건을 준수한 계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패턴만 감춰놓은 다음에 저장을 해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이 모델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모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계단의 구조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꺾은 계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